지난 5월 무안 오룡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 오룡지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일대입니다. 베란다 벽면은 페인트 칠 없이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됐고 주방에는 창틀이 긁혀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이렇게 점검을 60몇 가지를 점검해서 올렸는데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장 불만적인 것은 주방 쪽에 창틀이 왼쪽 아래쪽이 다 긁혀서 나왔거든요. 신축 아파트의 한 지하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이렇게 물이 젖어 있고 건축 자재물들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잇따른 민원에 곰팡이 핀 바닥과 자재를 교체하는 등 하자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본사를 인력도 내려보내서 지금 중점적으로 여기 현장들, 현장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나서요. 해당 아파트는 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지난달 사전 점검에서 접수된 하자만 5만 4천여 건. 그런데 무안군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 31일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중대 하자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중대 하자가 없으면은 사용 승인을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 이제 감히 보고서 위해서 중대 하자 없는 걸로 판명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 승인을 내준 무안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물 수평이 맞지 않거나 곳곳에 균열이 있어 중대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한진만 해당되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집들이 한 6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가 잇따르면서 각 세대별 공사가 끝나야만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제도가 바뀔 예정. 그러나 공사비 원가 상승에 값싼 마감재 사용이나 날림 공사가 이어질 경우 아파트 하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